감각을 느끼거나 부정적인 거에서 긍정적으로 오는 것들 그런 거를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회복 탄력성에서는 네 가지 영역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체적인 거, 네.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거, 네. 그 다음에 감정적인 거, 그 다음에 영적인 거 그런 네 가지가 다 밸런스가 잘 맞아야지만 이제 한쪽만 저희가 막 너무 운동만 했어요. 네. 근데 감정적으로 막 다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 네 가지 영역들을 내 감정을 이제 스스로 보는 그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아 오늘은 정말 뭐 안 좋은 일이 많았네 이런 감정이 들었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은 이 다음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확인을 했어요 내 감정을 그냥 그 다음 이제 뭘 해요? 근데 네. 오늘은 사실 안 좋은 일이 있었네 네. 와 네. 오늘 참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힘들었구나 와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힘들었구나라는 말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이거는 약간 내 감정적인 게 들어간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우리가 그 상황을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내가 지금 오늘 하루 네. 좋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스텝인 거거든요. 오늘 하루 힘들었어. 이렇게 내가 힘든 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힘들었어라는 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오늘 힘든 거를 인지하는 것도 가장 첫 번째 단계고요. 네네. 왜냐하면 힘든지 모르고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네. 지금 에너지가 막 바닥이 나고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힘들었어. 그 다음 단계는 그걸 인정해 주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그래. 오늘 너무 많이 힘들었어.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실 심호흡을 조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힘들었어 하면 그래 내가 오늘 너무 힘들었어. 왜 이렇게 힘들었어? 왜 내 나만 이렇게 힘들었어?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네. 네. 아니 그렇게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네, 정상이기도 하고 예, 대다수의 길이기도 예, 하고 예. 예. 그런데 그거는 그 감정 안에 그 소용돌이 안에 그쵸. 파묻혀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약간 심호흡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호흡을 좀 정돈을 하시면서 네. 이거를 약간 객관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천천히 1부터 5까지 해서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그걸 좀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는 잡생각이 나거든요. 맞아요. 숨을 쉬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숨을 쉴 때 네. 한 곳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한 곳은 뭔가요? 심장. 내가 숨을 쉴 때 좋은 공기가 내 심장으로 들어가서 심장을 한 바퀴 돌고 나쁜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다 내뿜는다 생각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심장에 집중을 하면서 심호흡을 하시는 거는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증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 네. 일단은 힘든 상황에서 나 힘들었어 내가 왜 힘들어 왜 나만 힘들어 이런 상황에 몰입되다 보면 이걸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우리 소용돌이 한번 이렇게 치면은 네.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들잖아요. 네. 심호흡으로 일단은 그 멈춰 쉬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데를 느껴보시는 게 좋은 거예요. 발바닥 아니면 발가락을 꼼지락거린다던가 우리가 촉감을 느끼게 되면 생각이 촉감으로 가요. 네. 왜냐면 우리가 지금 감정은 생각 때문에 많이 일어나는 그쵸. 거거든요. 근데 내가 힘들었어 하고 그 상황에만 있게 되면 다른 데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러면서 발끝을 이렇게 만진다던가 하면 생각이 이렇게 좀 단순해서 생각을 할 수 없고 이 촉감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감정을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는 호흡하고 이제 좀 느껴보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만져보고 주물러 보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썼어요. 어떤 내용을 쓰는 건가요? 네. 힘들다고. 힘들다고? 아, 나 오늘 너무 힘들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저의 감정들을 그냥 종이에다가 또 이렇게 막 잘 쓰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네. 거 아니고 그냥 나를 표현하는 거죠. 오늘 뭐 내가 이런 상황에 있어서 내가 이랬고 저랬고 그런 것들을 하면 그 감정들이 이 종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 순간 조금 마음도 편해지고 또 아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아도 됐었는데 예, 그런 거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뭐 다른 방법들을 또 하시는 경우도 저는 진짜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참았던 것 같아요. 자꾸 표현 안 하고 네. 또 이렇게 한까지는 아니지만 네. 참고 저녁을 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하다 말고 네. 운동화를 신고 나갔어요. 그래서 한 1시간 반을 걸었어요. 와. 그냥 그건 어쩔 수 없이 제가 네. 이렇게 막 감정이
폭발하려고 하는데 폭발하면 좋을 건 하나도 그쵸, 없죠. 그래서 신발을 신고 나가서 계속 걸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돌고 그런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한참 동안. 그래서 진짜로 감정이 좀 누그러지고 객관화 될 때까지 걸었더니 1시간 30분 걷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조금 괜찮아서 집에 들어가서 늦은 저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진짜로 그런 감정 소용돌이에 빠져 있을 그냥 운동화 신고 나가는 것도 그냥 산책을 하고 다른 것들을 눈에 보는 것들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잘 먹고 잘 자야죠. 근데 걱정이 많으면 못 자요. 맞아. 잠이 안 와요. 불면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일단은 잠 못 자고 잘 못 먹고 하면 나만 손해예요. 그쵸, 그 상황은 못하지만 약간 좀 생각을 계속 이성적으로 하려는 연습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너무 많이 먹는 거 또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먹는 단 것도 땡기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명상을 한다던가 약간의 스트레칭을 통해서 조금 잠도 호흡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전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심장 집중 호흡을 하시고 자면은 조금 더 편하게 주무실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방법들도 다 좋기는 한데 가장 저는 파워풀한 건 감사하는 마음. 근데 진짜 힘들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1도 안 생겨요. 1도 안 생겨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하는 것도 얼마나 아침에 일어나서 두 발로 서 있는 것조차도 감사한데 그런 감사함을 너무 당연하게 여길 때가 저희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감정, 부정적인 감정에서 조금 빨리 빠져나올 가장 특효 방법은 일단은 작은 거에도 감사하지 않는 거. 아주 큰 감사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작은 거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거한 거를 해서 거한 거를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주어진 그 당연함을 당연한 것들이 사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것들을 좀 찾아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부정적인 마음을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바꾸는 가장 좋은 효과가 좋은 방법이 이제 감사하는 마음 그렇죠. 갖기. 그 이제 회복 탄력성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시니까 사실 회복 탄력성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그 성공에 있어 그냥 중요한 능력으로 각광받기 시작했잖아요. 이거 키울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키울 수 있죠. 어떤 방법으로 좀 훈련하면 될까요? 이거 회복 탄력성이 그냥 참고 견디고 뭐 이러는 거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보기 힘들고요. 그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인간 뭐 저희가 살면서 힘든 순간들은 다 있잖아요. 그걸 견디고 그다음에 또 참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잘 문제를 다스리고 처리할 수 있는 게 사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그 회복 탄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 몸 안에 이만한 배터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세상 풍파에서 이게 에너지가 점점 내려가는데 우리가 이런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거는 그냥 긍정 에너지를 높이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방법 감각을 느끼거나 부정적인 거에서 긍정적으로 오는 것들 그런 거를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회복 탄력성에서는 네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거,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거, 그 다음에 감정적인 거, 그 다음에 영적인 거 그런 네 가지가 다 밸런스가 잘 맞아야지만 되지 한쪽만 저희가 뭐 너무 운동만 했어요. 근데 감정적으로 뭐 다 메말라 있고. 그러니까 어떤 영역, 네 가지 영역들을 밸런스를 잘 맞춰서 같이 키워나가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사실 끌어당기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좋은 에너지들을 차곡차곡 저금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이 에너지를 긍정 에너지를 쓸 수 있게끔 긍정 그 에너지 창고 아니면 은행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하는 마음 그다음에 운동하는 거 그다음에 또 친구랑 얘기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친구랑 얘기할 때 절대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게 있죠. 뭐요?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아니면 불평하는 것들은
사실 이 긍정 에너지를 쌓는 데는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친한 친구랑 마음을 터놓고 나의 감정을 얘기를 하고 또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또 좋은 방법일 수 있고 또 자기만의 시간 갖고 자기 마음 인정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저는 셀프 칭찬 되게 좋아해요. 오. 저녁에 제가 지금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맨 마지막에 네. 나한테 칭찬 한마디라는 게 있어요. 아, 오늘 내가 네, 뭐 잘했는지. 네, 거대한 그런 칭찬은 아니지만 그냥 간단한 칭찬. 오늘 수고했어도 좋고 아, 오늘 이거는 참 잘했어. 그래서 셀프 칭찬도 되게 긍정 에너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복 탄력성이란 거는 이 긍정성하고 굉장히 깊은 그렇죠. 관련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 긍정성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축적해온 사람이 결국에는 역경이나 좌절에도 다시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웃으면 되거든요. 네. 그 에너지들을.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그 일곱 가지를 평소에 많이 해놓으면 회복 탄력성이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막 열심히 막 일을 하는데 이게 뭐 성과가 안 나와. 난 100을 했는데 뭐 90밖에 안 나왔어요. 이러면 이제 사람이 지치잖아요. 그게 이제 번아웃이 되고 이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단 맞아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생기고 우울감이 막 생기게 되는데 이런 뭔가 프로세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좀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네. 번아웃이 요 근래 세게 한번 있었어요. 네네네. 네, 진짜 뭘 해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뭘 해도 짜증이 나고 뭘 네. 해도 하기 싫고 뭘 해도 잘한다고 생각이 안 들고 그리고 진짜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래서 한번 봤어요. 제가 저를 어떤 그런 감정 소용돌이에 내가 파묻혀 있는지 그래서 그 상태를 보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인지하는 그 작업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상태를 인지했다면 네. 그 다음에는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더니 인정하는 거죠. 아, 내가 힘들구나. 왜냐하면 난 안 힘들어 하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맞죠. 그래서 힘든 것 옆에 그래서 봐도 네. 느낌이 드는데 아, 본인은 안 힘들대. 네. 그런데 그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내 상태를 인지하고 그다음에 인정하고 그러면 저는 사실 그런 상황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에 대한 형태가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러면 무슨 문제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지? 어떤 고민이 내가 있지? 아니면 내가 너무 잘하고 싶은가? 그런 것들을 조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면 실체를 볼 수 있게 되면 네. 이게 문제점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아니면 해결해야 될 것. 네. 그러면 해결해야 될 것이 보이면 해결책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문제라는 게 있으면 해결책이 있거든요. 정답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해결 방법들 나만의 그렇게 해결 방법들을 찾게 되면요. 뭐 근데 지금 당장 못 찾아도 되죠. 언젠간 찾을 수 있다고 거기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책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해결책을 어떤 한 가지를 찾았다 생각이 되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아무것도 안 해서 힘들 바에 뭔가를 한번 해보고서 네. 변화를 시도해 보자 그렇게 해서 근데 그게 거창할 필요 없어요. 아주 작은 성공? 내가 오늘 만약에 너무 무기력한데 네.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진짜 침대에 누워서 나오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발가락을 움직일 힘이 있다면 네. 발가락을 한번 움직여보는 거고 그것도 작은 성공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렇죠. 그리고 한번 몸도 한번 비틀어 보고요. 이불도 한번 이불킥도 한번 해보고요. 그러니까 무기력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피로가 있어서 무기력도 그런데 우울감이 있으신 분들 당연히 뭐 처방을 받아서 진료를 네. 받아야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패감, 좌절감 근데 아주 작은 성공을 계속 쌓아보면요 어느 순간은 나 이것도 했네 라고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작은 성공을 자꾸 만들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인지하고 네. 인정하고 그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해결해야 될 해결책들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해결책을 찾았으면 작은 시도 작은 시도하면 사실 우리가 내가 살을 10kg 빼야지 하면 사실 못 빼요. 못 빼죠, 며칠 못 있다가 빼죠, 예. 근데 내가 오늘은 진짜로 이번 주 아니 뭐 한 달 동안 1kg만 빼야 되겠다. 그렇게 보면 조금씩 해서 성공을 늘려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로, 무기력, 우울감 여기에는 아주 작은 성공이 특효
실천약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하나의 그 엉켜진 실타래에서 하나의 출발점만 찾으면 이게 실 그 끝에점만 찾으면 이렇게 풀려나가는 거는 네, 시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은 인지, 네. 인정, 그 다음에 작은 성공.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네.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그 행복이라는 게 참 추상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행복은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행복해야지 아이들도 행복하고요. 그리고 또 아내가 행복해야지 남편도 행복하고 또 내가 행복해야지 옆 사람도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은 되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보다 훨씬 더 센 좋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항상 행복을 좀 끌어당기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하고요. 사실 감사함이 없으면 누구도 어떤 사람도 공감할 수 없거든요. 네.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또 관심이랑 사랑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 말에 경청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관심과 감사와 사랑의 행복 씨앗이 심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면서 한 번도 울지 않은 엄마가 없으실 거예요. 진짜 매일 밤에 아이들 다 재우고 조용히 우시는 엄마들도 있고 그렇지만 사랑과 감사가 이제 행복 씨앗이 된다면 근심 걱정이 사실 믿음으로 바뀌고요. 또 두려움이 편안함으로 변하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엄마가 되기보다는요 행복한 엄마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녀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일단 믿으셔야 합니다. 아이도 믿고 나 자신도 믿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포용하고 또 아이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그런 큰 마음의 그릇을 갖는 우리 해피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 책 맨 마지막 문구가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한 엄마가 되자인데 진짜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한 부모 그리고 행복한 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엄마와 행복한 엄마 말씀하셨는데 좋은 엄마는 자식들 중심의 그런 느낌이 네. 있고 행복한 엄마는 내가 좀 주체적인 맞아요. 그런 엄마의 느낌이 강하게 오네요. 대부분이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좋은 네. 엄마가 되고 싶어 했어요. 네, 그리고 좋은 엄마가 되려고 했고 근데 좋은 엄마의 기준은 뭘까요? 다 다르거든요. 네, 네. 근데 행복한 엄마는 행복하면 돼요. 네, 맞아요. 행복한 네. 엄마가 돼야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행복한 엄마가 되는 감정 공부법의 저자 홍주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